to spending in the U.S. $99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먼저 필리핀으로 날아가 봅니다. 어제 필리핀 중부에서 173명이 탄 선박이 풍랑에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필리핀 마닐라 YTN 이아람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아람 리포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아람입니다. 네, 어제 필리핀 여객선이 바다에서 전복됐죠. 지금도 구조가 계속되고 네. 있습니까? 네, 이제 21명이 실종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해군함정하고 고무보트 그리고 공군기들이 이렇게 해수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필리핀이요.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 배가 아무래도 주요 이동수단이겠죠? 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도 이 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필리핀에서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해상사고가 있었나요? 이렇게 작은, 이번 사고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네. 작은 사고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네. 큰 사고로는 지난 87년도에 4천여 명이 유조선과 여객선이 충돌해서 4천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지난 2008년도에는 중부의 작은 해역에서 23,800톤급의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네. 약 8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해상사고의 경험들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이번 사고의 원인 그럼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요? 이 거친 파도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또 날씨가 안 좋은데 배를 무리하게 운항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처음에는 언론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네. 현지 해양경비대의 말에 따르면 날씨는 흐렸으나 파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선박 일부가 부서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선원이 항해 과정에서 실수를 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적 가능성도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한국인 탑승 여부는 확인이 됐나요? 또 현지인 말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예, 지금 실종자는 21명이 남은 상태고요. 네. 아직까지 한국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캐나다인 한 명하고 미국인 세 명이 이미 구조가 되어서 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항상 이런 사고에 따르는 문제인데요. 전체 탑승객 명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인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완벽한 건지 항상 좀 불안감이 남는데 탑승 신고를 좀 엄격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대중교통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의 탑승 명단을 작성하지 않듯이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소형 민간 여객선은 탑승자 명단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탑승자 명단을 따로 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주 초대형 사고부터 지금 이번 사고를 좀 작다고 하기에는 저희에게는 이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그렇게 이게 참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필리핀, 이 낡은 선박과 느슨한 규제들 때문에 여객선 사고가 잦은 것은 아닌가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네. 이런 소형 선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공권력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감시하는 기능들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용 연한을 넘긴 배들이 관리 부실 상태로도 운행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알게 됐는데 선령을 넘긴 크고 작은 배들이 많이 운항을 하고 있다. 그것도 필리핀도 지금 7천여 개 섬에서 버스처럼 운행되고 있다면 뭔가 좀 더 강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좀 관광객들에게 필리핀 여행 시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루트에는 네. 배들이 조금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연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배를 타고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아니라 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를 탔을 때 가장 먼저 구명조끼라던가 튜브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잘 먼저 확인을 하고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 미리 착용을 해두시는 게 이런 불의의 사고를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안전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스로 안전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인이 많이 탑승하는 배의 종류는 아니다. 다소 안전성은 있다고 말씀 주셨지만요. 이게 보도해 보니까 사고 지역이 휴양 리조트가 몰려 있는 곳이라고 또 전해져서 아무래도 이게 필리핀 관광에도 좀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사고 지역은 올목시티라고 해서 2013년 11월에 태풍 하이엔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힌 따클로반 시티에서 2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관광지는 거의 그쪽은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이 배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였던 세부의 까모떼 지역은 조금 휴양지가 이렇게 휴양지가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크게 필리핀 관광이나 여행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YTN 이아람 리포터였습니다.